자, 이 그림의 제목은 꽃밭에서예요. 되게 황금색으로 아름답고 되게 포근해요. 행복해 보이고. 어린 시절에 저희 아빠가 맨날 불러주신 노래가 있어요.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꽃밭에서란 노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려있는데 요새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노래 맨날 맨날 불렀어요. 밤에 이렇게 꿈꿀 때 가끔 아빠랑 둘이 이런 꽃밭에서 막 이렇게 뛰어노는 꿈도 꾸고. 그래서 제가 이름을 꽃밭에서 이렇게 붙였어요. 여기에 이렇게 딱 누우면 되게 행복한 꿈을 꿀 것 같아. 누군가 되게 사랑하는 존재랑 막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막 웃는 따뜻한 햇살이 이렇게 내리쬐는 이런 꽃밭에 항상. 근데 불행하게도 저희 아빠랑 제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이런 꽃밭에서 행복한 시절을 보냈던 아가들은 추억 속에서, 또는 보내지 못한 아가들은 그런 꿈을 꾸라고 그린 그림입니다. 꽃밭에서.